That's so crazy. Hey! You couldn't make a suit with a flannel lining?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영상은요, 바로 앞에서 하이라이트 장면 몇 개 보셔서 아실 겁니다. 바로 앤트맨 영화에 대해서 오늘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작은 곤충 개미가 페로몬 크기, 모양, 아니면 농도로 보통 소통을 하는데, 영화에서는 사람과 개미의 텔레파시를 통해서 소통을 하고, 네, 위기 상황을 대처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집중을 하면은 개미들이 이제 알아듣고 텔레파시를 통해서 개미가 움직입니다. 자, 이 장면을 제가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우선 텔레파시를 보냈습니다. 우선 여기 사육장에서 나오지 말라고 우선 텔레파시를 날렸더니 우선 말을 잘 듣고요. 자, 우선 두 번째로는 바로 이 귀뚜라미를 여기 사육장에 넣었을 때 여왕개미랑 알을 지켜라 라고 두 번째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자, 넣었습니다. 자, 빨리 시켜라, 친구들! 자, 여왕개미는 여기 유의하고 있고, 지금 다른 친구들이 급하게 빨리 처치를 하는 모습이죠. 자, 제 텔레파시가 통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개미를 한 마리 한 마리 보면 굉장히 힘이 약하고, 작은 곤충 중에 하나인데,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는 방금 보셨듯이 굉장히 많은 수로 위기를 협력해 나가면서 처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화살표 가리킨 부분에 이제 친구가 여왕개미인데 지금 돌아다니면서 아이고 수고했다라고 지금 굉장히 페로몬을 분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은 우리 인간과 같은 습성을 가진 것 같아요. 단체로 사회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직 현실적이지는 않지만 앤트맨처럼 인간과 곤충이 소통을 하고 협력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 자, 이번 1편 앤트맨은 곤충과 인간의 협력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영화로 굉장히 색다르고 인상이 깊은 영화였습니다. 자, 이번에 개봉할 앤트맨과 와스프는 어떨지 참 기대가 됩니다. 자, 여기 보이는 게 바로 이제 꿀벌들입니다. 자, 이번 2편에 개봉할 앤트맨과 와스프의 주인공이기도 한데요, 호프제니 부부의 딸 바로 호프가 부모의 롤을 물려받아서 바로 이대의 와스프로 이제 선정이 되었는데요. 자, 그 와스프 말벌 대신 우리 꿀벌을 제가 오늘 현장에서 보여드리고 어떤 습성을 가졌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 보세요. 무리를 지었네요. 자, 역시 개미랑 비슷하게 단체 생활을 이렇게 합니다. 오, 여러분들, 여기 화살표로 가리킨 친구가 바로 여왕벌인데 페로몬의 이제 농도와 모양으로 우리 일벌들에게 일시적으로 수만 마리에게 명령을 내린다고 합니다. 자, 앤트맨 바로 개미와 같은 신호를 주는데 저는 이제 이거를 텔레파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람이 알 수 없는 바로 그 신호로 대화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벌들이 지금 위협을 느끼니까 단체로 귀뚜라미를 지금 공격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앤트맨 친구가 벌들이 하고 나무 바로 뒷다리를 물고 가고 있네요. 자,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우리 꿀벌이나 말벌들도 모계계승을 한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신기하죠? 와, 이렇게 벌들을 보니까 굉장히 위협적인데요, 이 단체 생활하는 이 벌들이 만약에 한 번에 움직인다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할지 우리 앤트맨 와스프 바로 2편에서 어떻게 표현을 했을지, 어떻게 영화를 제작을 했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쏘였다. 와, 자, 여러분들 쏘였습니다. 아,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벌에 쏘여가지고 피했습니다. 하필 여기 눈 옆에. 자 이렇게 작은 곤충이지만 여러 마리가 모였을 때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얕보시면 안 된다는 거. 자 이번에 개봉하는 바로 앤트맨과 와스프 영화에서 어떻게 표현이 됐는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자 우선은 개봉하는 날 바로 뛰어가서 1등으로 봐야겠습니다. 어벤져스의 미래를 바꿀 마블의 히든 탈리가 온다. 7월 4일. Two years under house arrest. You haven't had any contact with Hank or Hope, have you? Let's go. 진정한 영웅은 Ant-Man and the Wasp teaming up. 사이즈부터 다르다. Awesome. If only Cap could see you now. 앤트맨과 와스프 7월 4일 대개봉.